네네, 내일 뵙죠. 네. 사모님이 뭐야, 사모님이. 이제부터는 병원장 사모랑 경비대장 마누라가 아니라 엄연히 사돈지간이구만. 배금자, 약호 죽을 거 하나도 없네, 뭐. 물속 가죽이라더니 좋다. 가만히 있어봐. 나 목도 왔어? 친 데도 해달라고 그럴 걸 그랬나? 어? 에휴. 어머. 아이고, 이제 와요? 아유, 퇴근이 이르네? 맨날 오는 시간이 왔구만, 뭘. 아니, 근데, 이건 웬 거야? 아유, 사돈댁에서. 아우, 난 그냥 싫다고 하는데 이렇게 굳이 아, 보내시네? 보낸다고 넙죽받아? 이 사람이 그냥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비싼 거를. 아, 그럼 어째요? 뭐 도로 보내요? 아유, 그것도 예의가 아니다, 뭐. 아유. 혹시 당신, 가만있어. 그 혼술이스트인가 뭔가, 그딴 거 드림인 거 아니야? 아우, 아니에요. 아유, 내가 당신한테 무슨 소리 들으려고. 아유, 참. 이걸 어쩐다. 어째긴 뭘 어째. 아유, 잘난 아들 내주는 값으로 뭐, 이 정도면 아, 약속. 결혼이 장사야? 아들 팔았어? 아니,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아우, 그냥 얘 떨어지겠네, 진짜. 아우. 이래저래 병원장 별 낯이 없구만. 나 비켜! 네? 말마다 그냥 병원장님, 병원장님. 아유, 저승 가서도 저럴 거야, 저승 가서도. 아, 오늘 밥이나 차려! 아유, 내가 밥 공장이야. 왜 나만 보면 밥을 달래? 아유, 참. 그건 물리지도 않냐? 아니? 아이고, 미련 언니. 내가 만들어서 그런가? 먹어도 먹어도 맛있는데? 그렇게 대학이 가고 싶냐? 졸업한 지 8년이나 지났는데 그게 되겠어? 당근 되지. 그리고 공부는 평생 하는 거야. 난 할머니 돼서도 공부할 건데? 에휴, 네가 이 집에서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아니, 너희 아빠, 너희 오빠만 아니었어도 벌써 대학 졸업하고 지금은 박사하고 있었을 거다. 대신 여기서 공부했잖아. 내가 8년 동안 만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대학에 갔어 봐. 내가 이걸 어떻게 했겠어? 그래, 다 네 덕이다. 네가 빚은 만두 팔아 그 많은 빚도 다 갚았으니. 그럼 이제 우리 집도 빚 다 갚았으니까 앞으로 우리 집도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네, 개성떡 만두입니다. 제가 공룡인데요? 네? 정말이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레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나. 뭐? 합격이래. 제일대학 조리과에 수가 합격이래. 정말? 아이고, 우리 형이. 이제야 드디어 대학생이 되는구나. 어? 아, 이제 우리 집도 좋은 일만 있을 거랬지? 그래. 아빠! 아버지! 아빠! 어디 계셨나? 아빠! 오빠! 아, 놀랐잖아. 엄마는. 오냐? 이행이 여기 있다. 엄마, 엄마. 카드비 1200만 원 해먹고 키웠으면 되지? 뭐저 얼먹을 게 있다고 또 겨들어. 이놈아. 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거 아니야. 엄마 호강시켜주려고 사업하다 그런 거라니까. 사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지 동생은 가게 일하면서 대학까지 붙었는데, 우랩이라는 놈은 하루 걸러 사건이. 아이고, 엄마. 엄마 쏘!
아니라 저 엄마 혈압을 할까 봐. 엄마 혈압 오르면 안 되잖아. 어, 영희야 대학 붙었냐? 엄마 문제 축하한다. 응. 아, 그래 엄마 이제 그만해. 그러다 진짜 혈압 오르겠다. 아이고. 그나저나 등록금이 문제네. 어쩐다니? 걱정 마. 그동안 내가 품푼이 좀 모은 게 있는데. 이거. 독하게 알바하더니 이거 모은다고 그 악착을 떨었냐? 야, 역시 홍선수 동생답다. 이 돈은 언제 모았어? 아, 형님! 영희야! 분식이 들어 누웠대요. 병원에 실려간대. 팔, 다리, 어깨, 무릎, 허리야. 안 아픈데 그 한 군데도 없네 그냥. 근데 네 엄마는 어딜 가고 네가 왔냐? 응? 우리 엄마도 알아누우셨어요. 그러니까 아줌마 일단 태어나시고 집에 가서. 무슨 소리! 가긴 어딜 가! 이게 네 엄마가 떠밀어서 이렇게 된 거야? 아휴, 의사 선생님 제가 어디 많이 고장난 거죠? 그냥 삭심이 쑤시고 골이 흔들리는 게 그냥 딱 죽을 것 같아요. 거봐, 거봐. 어디 탄단이 고장 났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한 말씀 못 하시네. 선생님, 잠깐만 저 좀. 뭡니까? 순 엄살의 꾀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죠? 진짜 환자든 아니든 일단 병원에 들어온 이상 기본적인 검진은 필수입니다. 환자분 일어나 앉아보세요. 뼈 사진부터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앉아보시래도요. 뭐가 이래. 응급 상황인데 이런 거나 시키고. 자, 침대에서 내려와서 걸어보세요. 에? 아빠 죽겠는데 이게 뭐야. 똥개 불려 시켜. 좋습니다. 그대로 응급실 밖으로 걸어 나가세요. 그 길로 쭉 집까지 가시면 됩니다. 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몸 괜찮으니까 가족들 기다리는 댁으로 귀가하시라고요. 예, 아버지 접니다. 우리 사위 불렀어요? 네, 원장님 사위 불렀습니다. 이 대장한테 빚이 많아. 고마워요. 아닙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오히려 제가 원장님 덕분에. 덕분에 잘 사는 건 나예요. 이 대장이랑 내가 이제 자식 나눠갖고 한 집안 사람이 됐네요. 든든해. 참 좋아. 네, 저도 좋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원장님. 예.